우리 차인데? 상상이 칠 저 우리 차예요. 신디부터는 다 케빈 사랑이에요. 아니 저기 케빈 사랑이라고 듣고 있잖아요.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왜 지원 차량이 되느냐가 문제죠. 분위기는 내가 오세요. 이걸로 음악이 나가? 기럭지가 다르다. 안 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아는데 그냥 다리 부상 때문에 그러지만 감독이 새벽에 지금 우리 정성 폭소하러 가냐? 기차 떠났다고 기차 못 탔다고 지금 어, 진짜 빠졌어요 근데 기분이 어떤지 보자. 어, 날카롭고 다니 어, 기분이 어떤지 보여주겠어. 이런 재미가 있구나. 재밌다. 무슨 의도로 혼자 운전해서 간 거야? 근데 정선 때 한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라고요. 아, 정선 때 그때 그거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 네, 항상 응원이 맺혀 있었거든요. 아, 그게 아직까지 응원이 맺혀 있었다고? 네. 정민아, 우리 그 스탠드 차 타고 오면 되니까 너 혼자 가. 너 어딘지 모르지? 네. 그냥 혼자 안 찍어. 내비게이션 찍고. 재밌었으니까 여기 가다가 서 있을 테니까 글로 와요. 아, 우리 아들 너 차 안 타. 너 혼자 차 운전하는 게 무슨 짓이 지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안 되면 뭐 혼자 방송하는 수밖에. 와. 와, 여기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 막. 와, 그냥 산입니다, 산. 와. 와,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이 뒤에서 와야 되는데. 방금 뭐지? 아, 농민이요. 농민이요. 여기서는 진짜 누구 하나 없어지면은 야, 그 순간이네, 그냥. 없어요. 야, 찐빵 하나에 동민이 형을 잊었어. 근데 그냥 이렇게 갑자기 잊었어? 그래도 꽤 오래 봤는데, 3년 봤는데 찐빵 하나에 그냥 잊혀지네. 오. 와, 염소다, 염소. 오, 염소다. 염소야, 염소야, 염소야. 양이요? 예? 양이요? 아니 아니 여기 있길래 양이에요? 저 산양이요. 아 이거 산양이에요? 와 뿔 봐요 뿔. 이야 멋있다 얘. 우와 진짜 와. 예? 아, 차요? 네. 아, 또 차를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들이 감사할 때가 혼자 실수했는데. 아, 지금요? 녹화하다가 떠나갔어요. 야, 2박 3일이나 1박 2일이야. 예. 아, 진짜 내 차.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거의 때 김정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낙상아. 아예. 헬멧 많이 봤는데.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지나가다가 딱 섰는데 아 여긴 거예요. 멋진 데가 있어가지고 딱 섰는데 아,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자 이동할게요. 종민이 찾으러 가요. 종민이 다 탔어? 지훈이 안 탔는데요? 손, 네? 손, 아. 지훈이? 지훈이 여기 잘했죠. 자리가 없잖아 지훈아. 지금 이 필러 그대로 불러줘. 하나 둘 셋 넷. 어 베이비 와. 어 잠깐만 형 다리는 들지 마. 다리는 들지 마. 아 다리 땅이 돼야지 형이. 어 사진이 어 같이 가면 어쩌자고 돼. 아 예. 집 안에서 어디로 와? 뭐가 오늘? 혼자 왔어요? 예 혼자 왔습니다. 아 왕따 시키고 제가 진짜. 혼자 식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컨텐츠 안 주신다고 했어. 아. 혼자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 있어요? 네? 아 지금 저까지 저기서 촬영하다가 아 혼자 차 타고 도망갔는데 먼저도 정성마다 떨어졌더만요. 예. 재밌겠다. 아 진짜 조사했다. 네. 저도 이상하다 비슷하긴 한데 설마 오셨으면 근데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네. 얘 그냥 보통 거 아까 걸어갔으면 큰일이네. 야 이거 생각 잘한다, 없이 잘한다 먹었네,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내 새끼 없어 없어 이거 나온다 잡도 잘한다 한 장이 장수 산장 지나간 거 아이가 또 괜히 또 정민이 또 아 큰일 났대 오늘 그 혼자 놔두면 야 진짜 대책 없이 갔네 진짜 많이 갔어 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나간 거 같은데 아니 지나가 버리면 큰일 나는데 지나간 거 같은데 조금 있으면 이제 어두워진단 말이야. 야. 큰 공간으로 말하는 거지. 아, 저기 있네. 아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있어요. 알았어. 예, 장난치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 정도면 진짜 절도수니까. 정선에 비하면 약하지. 걔는 한 명이고 우린 그래도 한 명이잖아. 그래, 지가 당한 거에 비해서는 그지? 그죠. 에 이해해 주자고 형. 애교로 받아주라고.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혼자 오면서 얼마나 무서웠겠니? 아이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 어? 재밌었어? 어? 안 무서웠어? 안 걸라요? 어? 쭉 가지 그랬어. 네, 형이 약속된 대로 드리죠. 뭐 잘못한 거에 대한 우리가 또 벌은 줘야죠. 아 곡괭이? 네. 아 곡괭이는 왜요? 3초 통화 곡괭이 하지 말고 그냥 꿀밤으로 하자. 네 꿀밤으로 하자 한 대씩 꿀밤으로 하자 한 대씩 때린 자국 꼭 때리기 나 때린 데 안 때렸잖아 성민아. 이거 있어요 이걸 치는 거예요 몸 안 움직이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지금 들었는데 방금? 하나. 청원해, 종민아. 청원해. 오, 정말 좋아. 듣게 와, 듣게. 종민아. 듣게 와, 종민아. 와, 너무 무서워. 우와. 아! 자. 우와! 아! 자. 아, 진짜 돌이 나. 형, 돌이 나. 형, 돌이 나요. 형, 돌이 나. 집행하시죠. 자. 이건 방망이야. 와. 사건 번호 4782번. 차량 도주. 김종민. 정확하게. 자, 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구나. 사사롭게. 근데 시동은 끄고 내린 거야? 아, 시동 안 간다. 아, 야. 야. 와바드 와. 아니,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고. 기름 불 들어왔는데 지금. 아, 침착해. 괜찮아. 야 이거 진짜 어. 주유소 있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낙석주의 돌 떨어진대. 주유소라고 이거 알았어? 낙석주유소. 주유소를 원하니까 굳게 들리는 거. 성기 너 몇 년생이지? 저 87년생.
그런 연도도 있구나. 87년? 아, 저 근데 빠른 87이에요. 빠른 87. 야, 그럼 너 88 올림픽이 너 한 살 때야? 88, 예. 어이가 없다, 어이가.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88 올림픽 다 TV로 보셨어요? 우리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그 스포츠 할 때 전 국민들이 따라비랬잖아 그때 당시. 그렇죠. 야, 거의 그 지금 월드컵처럼. 씨름은 안 그랬니? 씨름 엄청. 옛날에 83년도에 그쵸. 첫 그 1회 대회 때 이만기 아저씨 여기다 가슴에 파스 붙였던 거 기억나요? 근데 그런 이만기 선생님도 고등학교 20. 야, 그걸 듣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야, 몇 번부터 봤어요? 몇 번? 총 전 몇 점 몇 승 몇 승 몇 회예요? 만경이랑 공식 때는 네. 공식 때는 나랑 다섯 번 붙었어. 우와, 오전. 오전. 오전 몇 승? 4승. 우와. 야. 몇 살 때? 몇 살 때? 뭐 이제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시합을 붙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전. 야. 일양약품의 강호동. 약간 이제 강호동 선수. 그때 전적이. 이를테면 강호동은 뭐 6승 25패. 네. 아, 패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처음에는 많이 쳤지. 이만기 선수 그때 전적이 290승 19패. 290승 19패요? 언터처블이구나. 그래도 이만기의 장사는 뭐 지금도 너무나 유명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황제죠, 황제. 그럼 그걸 이게 근데 후동이... 와 그러면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다른 씨름 선수들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렇게 씨름 하다 보면 땀도 많이 나잖아. 네. 막 이렇게 하고 막 끈적끈적하고 그렇잖아. 네. 근데 이만기 장사는 특별한 한 게 있었지. 최고 향수 냄새가 탁. 경기장에 향수를 뿌리는 거요? 네, 그거 선수 주거니 막거니 주거니 막거니 한 판 찍어. 아니 그만큼 멀쩡했고 그만큼 슈퍼스타니까 이 산을 타다 보면 틀려. 아주 또 잘생겼었어. 잘생겼지. 아, 그다음에 다른 선수들은 대강 이렇게 몸풀고 나오잖아. 네. 그때 당시 이만기 장사 이만기 선배는 거의 뭐 전체 시스템이 그냥 이만기 선수를 다 이렇게 최고의 컨디션을 하게끔 온도도 그러니까 산을 잡으면 산이 따뜻하다고. 살에 취하고 향수에 취하면서 그냥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배님 기억납니다. 아! 그래서 첫 경기 때 어떻게 됐어요? 뭘로 이겼어요? 뭘로? 89년에 뭐 잡치게? 뭐 이런 건 잡치게는 뭐야? 잡치게는 첫 공식전에서 이기신 거예요? 이긴 거예요? 첫 대회에서 이겼어요? 야. 이겼어요? 처음 딱 대회에서 이제 중결승에서 만났는데 딱 올라가는데 뭐 꿈을 꾸는 것 같지. 이만기 선수랑 만나는 게. 그리고 이만기 장사를 딱 보니까 너무 커. 야, 크게 보이죠? 너무 크게 느끼죠? 네. 실제 덩치는 내가 더 큰데. 장비를 안 당하면 되겠다. 어떻게 뭐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호미걸이요? 이제 나는 첫판은 그 씨름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가 개발한 기술이 있어. 오. 일종의 강호동이네. 강호동이네. 기술이 강호동이잖아. 그렇죠. 영출 요 이런 거. 강호동 거리.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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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잡아, 잡아, 잡아. 지난 10월 9일. 부산에서 벌어진 제44회 전국 장사 씨름 대회에서 우리나라 씨름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다시 들었습니다. 강호동. 들었습니다. 자, 빨리! 네. 유단기 선수를 이겼습니다. 강호동 선수. 아이, 대단합니다. 예. 참 멋진 기술이었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한 판 이기고 놓으니까 지금 그 돌아가신 김학용 감독님. 그 백발에 아주 그러니까 감독님 했던 말 아직도 기에 잊히지가 않아. 이제 쳐도 된다는 거야 이제. 아빠만 이겼으니까. 자, 이만기 선수가 근래 이렇게 크게 넘어지기는 처음입니다. 네. 오, 그리고 두 번째 딱 가니까 삿발을 잡을 때 틀리더라고. 그렇지. 넌 죽었어 진짜. 이런 약간 그런 그러니까, 맞죠? 그렇지, 그렇지. 이거 봐라 막 이런 거. 뭐야 얘. 아니, 이거 그럴 수 있죠. 함성 준비하고 에? 두 번째 에? 또 했어요? 너무 재밌어. 뒤집기. 우와! 아, 사장님 시험실 거야. 아, 이회전? 네. 이만기. 자, 이번에. 지금 자, 넘어지면서. 뒤집기를 합니까? 네. 예. 이면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예. 자, 이때.
자, 네. 몸을 틀죠? 네. 몸을 틀어줍니다. 네. 자, 이때. 네네네. 네, 네. 아, 선을 먼저 짚은 겁니다. 네. 네. 이번 기 그 테크니션을 뒤집기로. 대치기, 대치기. 어, 배지기, 대치, 배지기, 대치기, 뒤집기로 했죠. 우와, 완전 확 깎였다. 예. 그리고 또 이만기 장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우리나라 씨름의 대기록 천왕에서 10번이라는 기록을. 11번 할 수 있었는데 형이 딱, 형이 딱 거기서 건 거 아니에요. 어? 이만기 장사가 10번이라는 기록을 대기록 아직도 못 깨고. 그러면 두 번째 기록을 세운 분은 누구세요? 호동형 아니에요? 두 번째 기록은 호동형, 호동형. 이거 너무 짜. 너무. 왜? 아, 생각으로 물어본 건데 왜? 이미지가. 형님 이미지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나 그냥 생각으로 물어본 건데.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정상적으로 하면 3시간만 운전해도 되는 걸 한 6시간을 하고 있어. 아침 9시에 모여가지고 지금 도착은 6시에 6시 제주도까지 가도 갔겠다. 아이고 참. 어, 저 뭐 보이는 것 같은데 주... 어! 주유소다! 아이 놀려라. 주유소 야 있어. 내가 뭐라 그랬어. 아니 근데 저 기름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는 또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넣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1.2kg 남았거든. 아니 넣어야 돼. 기름을 안 넣게 되면 우리가 제작진에게 이기는 거란 말이야. 아니 이기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우리 그러면 딱 1,500원 넣지만 될게요. 1리터. 딱 1리터. 1리터. 1,500원치 들어가? 주유소에서 총을 아무리 잘 쏘시는 분한테 1리터 넣는 건 내가 못 들어봤거든요. 아니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네가 이 먹일 수가 있어. 1리터. 1,000원치만 더 달라. 여기 들어갈게요. 여기 왼쪽. 이쪽 왼쪽? 아니 오른쪽. 어, 나 창피해서 나는 못 나. 1,500원어치 얘기하라고? 아니 1리터 주세요. 그럼. 아우 제대로. 어, 저 어머님한테. 경유 앞에 때라. 고개 숙여. 그럼.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써야 돼. 시동 거, 시동 거라. 1,500원어치야? 일단 시동 거 바로 빨리 끄라. 원래 주유할 땐 1리터만 주세요. 좀 빨리. 내가 이게. 진짜. 오토바이. 김시영. 김시영. 어머님 불렀어. 아니 이제 8mm 남았는데. 아 8mm 남았는데 미리 붙이자. 저희 사장님 죄송한데요 1리터만 넣을 수 있나요? 1리터면 얼마예요? 1,500원? 1,370원. 네 1리터 예 1,500원어치 넣어주십시오. 오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 야 다 들어갔어. 2,000원 들어갔나 봐. 아 더 들어갔다 이거. 끝난 거예요? 다 되셨대요? 근데 더 들어갔는데 어떡해요? 얼마요? 어, 예? 얼마 추가됐어요? 3,000원이요? 3,800원이요? 3,000원이요? 3,800원이요? 이거 다시 해볼 수 없죠? 여수종만 주시면 1,500원만 주세요. 네? 네. 아니에요. 무슨 기름을 깎아줘 또 닭사 먹어. 괜찮아요. 자 이제 드이들이 왔어요 이제 주변이면은 그럼 무사히 와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형 고생하셨어요. 와 제일 고생하셨어요. 주차장이 어디 이리로 가는 거야? 야야야야 그 낭떠러지야 거기 너 아까 숫자를 왜 그러세요? 너무 큰일 났다 금방. 낭떠러지 아닌데? 와, 여기가 있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학생들이 수업하는 건가요? 화가분이나 그런 분도 계셔서. 야. 너무 남긍입니다.
아 지금 아이고 이건 거의 같지 않냐 거의 나 여기 작아 보이지? 이 그니까 2007년 11월 다가올 추운 야생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한 시청률 격진지 일요 브라이트에서 선두를 지키기 위한 데뷔생으로 혹한기 데뷔 캠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아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야생입니다. 냄새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뭐요? 까먹으신 것 같아요. 얘기 다 안 끝내셨잖아요. 와, 집중이었네.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예. 팀장님께서 오늘 밖에서 주무시는 걸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 팀장으로서. 저희들 리더로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승훈 대원이 네. 나랑 같이 야외에서 자겠다 생각하면 네. 저도 야외에서 잘 이용하겠습니다. 어, 둘이서 그럼. 멋지다. 저는 안 해도 습니다 저는 안 해도 잘게요, 그럼. 누가 야외에서 자야 되는지 한 명 한 명 추천. 이승기 앞으로. 아. 형 잡지 마라. 형 뭐해? 똥말 맞대요. 똥말 맞대요. 똥말 맞대요. 아 진짜 휴지. 아 진짜. 그거 모르고 밟으면 재수 못해. 모르고 밟은 거지? 하지 마. 오지 마. 야. 난 살 거야.